예,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경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근무 태만이라든지 혹은 능력 미달로 인해 가지고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혹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회사를 상대로 그간의 업무 처리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서 세무사라든지 노동청 뭐 기타 관공서에 진정이나 민원 제기, 고소고발 등을 한다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회사를 처리하면서 모든 회사를 경영하면서 모든 업무 처리를 완벽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고당한 근로자 등의 혹은 내부자 등의 부당한 협박에 많은 대표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냥 들어주면은 요구가 언제까지 끝이 없도록 지속될지 모를 일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이유로 해서 협박 등을 일삼는 것도 엄연히 범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범죄가 회사 내에서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소한 법령 위반보다 훨씬 중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표님들 사측에서는 만연히 근로자 혹은 퇴사자 등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엄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기업 경영에 관련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협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와 의논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대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